여기가 남해 군장 거기야? 스케줄이 계신가? 안녕하세요. 저 그 미끼 뭐뭐 있어요? 뭘로 많이 써요? 미끼는? 아무래도 뭐 비싼 게 낫죠. 어, CCTV 나 나온다. 에이? 사장님이세요? 네, 아들. 아, 아드님이세요? 여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럼? 100억? 100억은 있어야 돼요? 이거요? 네. 이거 하나 하려면요. 100억까지는 안 돼요. 50억? 네, 저희가 뭐 배도 있고 이러니까. 오, 여수 유지 분이신가? 배도 있으시죠? 그러면은 한 100억대 자산? 아니,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50억? 정도. 오, 50억대! 제 명함 하나. 자동으로 나와. 27이요? 아, 저 25인데. 어? 네, 홍부시랑 지렁이 두 통씩 샀거든요. 그러면은 추천할 만한 강사제는 따로. 홍부 몇 통 쓰실 거예요? 어, 30호요. 30호 쓰신 분이 네. 신기 방파제 쓸 것 같아요. 신기 방파제요? 네. 물살 세요? 네. 그러면 여기, 거기가 제일 핫한 데예요? 아마 원투 하시기에는 네. 저희가 제안을 거시고요. 여기 돌산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핫해도가 제일 좋아요. 낚시할 수 있는 것. 문어도 잘 나오고. 추천해 주신 대로 갈게요. 그래도 여기에서 낚시하시고 낚시방 운영하시니까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나오면 뭐 그냥 방송에서만 욕할 거니까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많이 빠지세요. 네. 오늘 마지막 날, 여수 마지막 날이고 최대한 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아, 물살이 좀 있다. 나 40호 해야 될 것 같은데, 40호? 나 봉투에 40호 있거든요? 이거 하면서 만약 입질 없으면은 문어도 한번 유어 해보게요. 와, 뭐야. 어, 뭐야, 초리가 왜 빠져? 야, 왜 초리 부러져 있어? 어? 야, 내 원투 때문에 초리 왜 부러져 있어? 야, 뭐야? 나 왜 초리 부러져 있어? 잠깐만, 나 여분모도 차 있나? 아니야, 나 안 부러졌었는데 왜 이래? 뭐지? 한 대겠다. 그러면 한 대에다가 그냥 루어 같이 해야겠다. 아, 왜 부러져 있어? 아, 개빡치네. 루어랑 같이 할게요. 아, 짜증나. 아, 뭐야. 아, 여분로드 한 거 갖고 다니고. 해상펜션 짐 옮길 때 부러졌나봐. 얼척이 없다, 얼척이 없다. 문어도 같이 할게, 문어 루어도. 원투 한 대에 대물이 하나 올라오고, 문어 한 마리 딱 올라오면 오늘은 대박인 거야. 미끼는 홍무시랑 지렁이에요. 미끼는 홍무시랑 지렁이고, 그리고 루어는 문어. 뭐 갑오징어 나오면 더 좋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살이 좀 있네요. 다리 쪽이라서. 주변에 루어 하신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시거든요. 통발 거두시는 건가? Let's do it. 안쪽으로. 부르네, 봉돌이. 아하. 우선 로드 들리면 참돔이야. 1타입이 색깔이 다른데? 이야, 1타입이 둘다 역시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달라. 색깔 되게 이쁘다. 부부를 낚았어요, 부부를. 어, 나쁘다. 미안, 미안, 미안. 택배기, 택배기. 문어 루어는 요렇게 추는 30호로 가거든요. 추는 같이 해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어? 아, 지금 통발배 지나갔다. 제 겁니다. 내 루어대 수정됐어. 아, 어떡해. 리리랑 루어대랑 빠졌네. 아, 끌고 가버렸어. 어떡해. 바나스 거 새 거 로드인데. 와, 아까는 저쪽으로 지나가더니 앞으로 지나가 일부러. 아, 진짜 할 말이 없다. 아, 라인 다 쓸렸어. 아, 라인부터 잘라낼게요. 못 찾겠지 절대? 아까 나 이거 로드 피기 전에 앞에서 통발을 거두셨거든요? 급에거든? 통발 거두시는 건가? 내가 있는 걸 봤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냥 쓸고 가서
그게 나 너무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채비하고 있는 거를 보고 지나가셨단 말이야. 다시 오셔가지고 굳이 앞으로 이렇게 쌩 지나갈 일이 없잖아. 그렇게 아우 초리까지 부러지고 오늘 두 대 수장 안 한 거 다행이라 생각해. 두 대까지 수장 됐잖아. 오늘 나 그거 접었어야 돼. 진짜 만약에 쌍포였죠 봐. 내가 쌍포 피고 무어 때까지 세 대 폈어 봐. 그럼 두 대는 무조건 수장이야. 다행이다. 나 아까 초리 부러진 게 이걸 살리려고 초리가 부러진 건가? 그럴 수도 있잖아. 맞네. 초리가 부러진 게 어? 이거 혹시로 수장될까봐 하늘의 뜻이었네. 그나마 다행이네. 아, 내 재작로도 날릴 뻔했다. 오늘 원투 때랑 삼각 때 살리려고 루어 때가 심청이처럼 수장된 거 아니야? 소름 돋았어 지금. 아 여수 시민분들 중에 만약에 그 로드 찾으시면은 리든 가져도 되는데 로드 다시 주세요. 잊어버려 잊어버려. 와 고기가 계속 나오긴 한다. 색깔이 왜 이래? 놀래미 아니야? 놀래미 색깔이 왜 이렇게 빨개? 시뻘개 놀래미가. 자 뚝배기 이거 여기는 꽝이 없어. 넣으면 뭐가 나오긴 하네 계속. 맞네 여기가 포인트가 아직 대물은 못 봤지만 넣으면은 뭐가 계속 나오긴 하네. 낚싯대 자 또 해볼게요. 배 봐봐. 배 지금 보이는 배만 한 20척이 배 엄청 많아. 빨간색 놀래미 뚝배기 뚝배기 맞죠? 오 이제 왔어 이제. 아 빠졌네 빠졌네. 아 참돔 하나 끊어낼게요. 맞죠? 오오오오오 봐봐. 지금 이런 악조건 속에서 로드 한 대로만 대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뭐 있어? 야 뭐 있어? 야 뭐 있어 이거? 뭐야? 아 먹튀했네. 뭐야 애기 끼고 많이 하시네. 나도 두레박 들고 문어 나왔고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한 조사님 한 여섯 분 계시거든요? 근데 다 문어루어해. 나만 원투 하고 있다고. 문어 할까? 나도? 다 문어루어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어디 쓰고도 나무 오케이 엄청 많아. 나 어디 쓰던 것도 있고. 야 대물이야 대물. 야 대물 대박. 야 뭐야 뭐야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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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 꽁뚜만 30호. 남자들 이거 그 근육 있잖아 여기. 남자들 근육 그거 생길 것 같은데 여기 계속 흔들고 있으니까 묵직한 느낌이 들면은 가발 가발 뭔가 푹 이 느낌이 있다니까. 다리까지 넘어갈 거야. 저 배들 지금 일로 오는 거 보이지? 난리 났어. 나 여기 있는 거 보고 봤죠 이 근처를 다 몰리고 자 배들이. 선장님들끼리 수신하는 거야 지금. 지금 화초대교 밑에 쪽으로 오세요. 그 지금 팀스님 지금 원투로 지금 문어 잡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은 문어가 많거든요. 빨리 팀스님 잡기 전에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지금 배들 지금 한 20척 몰려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뒤에 이 손은 드시는데? 나 루어 때 꺼낸다. 안 되겠다. 잡았다. 우와! 우와! 레이저 건졌다! 레이저 건졌다! 우와! 레이저 비싼 건데!